네, 다이나 스페이스 플래닝인 다이나 모비드 다이나 스페이스. 다이나 스페이스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빠르게 한번 보시죠. 우선은 예전에 테스트 영상들이 많았죠. 네, 이걸로 저도 뻘짓도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 이제 이 업데이트 버전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뭐룸 엘레멘트를 셀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룸 엘레멘트에 대한 바운더리를 본 다음에 뭐 인풋 값으로 이룸 엘레멘트, 그 다음에 sit for initial positions, 네, user input for grid를 낸다고 하네요. 이건 저도 한번 좀더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 엔진이 업데이트가 된것 같습니다. 이 엔진이 예전 버전에서 하위 버전으로 좀 오류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고, 네,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고, 스마일도 업데이트했다라고 밑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렉트해서,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자체에서 셀렉트를 한 다음에, 룸을 셀렉트. 그렇군요. 그 다음엔 이렇게 GD 차트에서 이 다이나 스페이스가 움직인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중이고, 아무래도 이번 10일 웨비나에 지오메트리의 자유를 부여하다라는 제목 안에서 이 내용도 테스트 버전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마 조금 더 내용을 넣지 않을까. 하지만 패키지이기 때문에 안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체 기능이 좋기 때문에 뭐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방향성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샘플 파일이네요. 이거 전부 이미 받아놨죠. 받아놨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서 제가 2021 버전에서는 제가 이걸 그냥 아예 만들었습니다. 22 버전용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맥의 변수들 추가시켜 놓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Radius랑 Department, Space, Name 이런 부분을 그냥 매기면서 제가 똑같이 보고서 걸어놨어요. 그래서 21버전에서 일단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제가 뭔가를 진행을 했죠. 일단 다이나모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이 패키지가 지금 22버전에서는 읽히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2.6 버전, or 2.7 버전에서 newest 버전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요즘 패키지들 많이 안 쓰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이 패키지가 엉켜가지고 뭐가 지금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테스트 버전 2로 일단은 먼저 테스트를 해놨고요. 네, 창들이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지만, 네,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삽질을 통해서, 네, 빠르게 적응을 하실 수 있고. 자, 이거 셀렉트 룸 클릭 가면, 네, 셀렉트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 처리하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다 일단 업데이트 시켜놨죠. 하지만 이 업데이트 패키징 업데이트가 좀 오래 걸렸어요. 뒤쪽에 있는 패밀리 인스턴스를 배치하는 부분은 빼놨습니다. 일단 run 하면, 네, sample excel 파일 들어가고, 네, 이게 좀 작죠? 네, feet 단위일 거예요. 인치 feet 단위이기 때문에 작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뭐 나오는 건 알겠고, 예전처럼 지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여기서 우클릭 창에 맞추게 해주면은 지금 룸 자체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룸 자체가 큰데, 지금 일단 샘플 파일에서는 이제 다이나모 스튜디오라든지 인치로 이제 샘플 파일은 적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은 것 같아요. 자, 작기 때문에 작으면 뭐다? 네, 엑셀을 수정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두 10배씩 제가 해주면 되겠죠. 10배에서 100배, 1000배. 자, 일단 와이드, 하이트 이두 가지 값에 제가 800, 1000 수작업으로 하겠습니다.
네, 급하신 분들은 뒤로 돌리시면 됩니다. 800, 네, 빠르죠? 빠르게 진행합니다. 에어리어가 있죠. 에어리어도 뭐, 공두 개씩 붙여주면 되겠죠. 왜냐면 저는 지금, 네, 공두 개씩 붙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틀렸나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이제 오류가 뜨겠죠? 아, 이 토탈 에어리어인데요. 근데 옆에가 지금 같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아, 이거 88에 64인데 공이 하나, 둘, 셋, 넷. 네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그냥 해봅니다. 저장해보고. 자, 어떻게 될까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갈까요? 아, 네. 거부하네요. 자,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네, 레비 자체가 거부할 때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키면 됩니다. 자, 이참에 22버전에 이 파일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매니지에서 네, 샘플 파일이기 때문에 잘돼 있고. 자, 약간의 로딩이 지나간 다음에 다이나모에서 파일을 열게 되죠. 자, 레이아웃. 레이어 파일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불쾌하죠. 빨간 딱지 붙어 있고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데이터 리멤버도 지금 에러가 나는데요. 자, 이슈를 보겠습니다. 다이나 스페이스 유어 버전도 안 됐고 제너티브 디자인도 안 됐다. 네, 아주 불쾌합니다. 이 빨간색들. 지금 킨 김에 제가 예상했던 이 버전 간의 충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죠. 자, 킨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자, 이 삽질이 모두 지금 실패했다라는 거죠.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 이 패키징 작업이 이렇게 엉켜버리면 정말 슬픈데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키지, 두 번째 패키지, 이두 가지 위에 거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우더라도 다시 이 공간으로 가게 되죠. 그럼 세 번째 패키지부터는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지우겠습니다. 왜냐면 22버전에서 제가 패키지를 깔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저는 패키지 매니저로 들어가서, 패키지 매니저. 매니지, 패키지, 매니지. 지금 이렇게 많이 둘러져 있는데, 지금 얘네가 작동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점점점을 켰는데도 지금, 네. 로딩이 길어집니다. 응답 없음. 네. 응답 없음과 이 회색 화면은, 네. 불길함을 나타내는 중추죠. 그렇기 때문에 19가 아니죠. 21버전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경로를 끊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프로세스가 끊는 끈 김에 22버전으로 키고 다시 이두 가지 패키지만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21버전으로 가죠. 지금 너무 네, 왔다 갔다 하지만 생방송으로 하고 싶었지만, 생방송 프로그램 오류가 저번부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고쳐야 될것 같네요. 자, 다이나모가 로딩이 되고 있는 순간 22버전도 로딩이 되고 있죠. 저는 이제 컴퓨터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네, CPU 성능을 높여줍니다. 자, 테스트 2번 열리고, 자, 일단은 바로 뻥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엑셀 데이터를 크게 치수를 바꿨거든요. 치수가 바뀌었는데 또 뻥이 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과연? 네,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커졌죠? 커졌고 바탕화면에서 보니까 이게 안 커졌네요. 얘는 분명히 커졌는데 쟤는 안 커졌다. 자,
허허. 이 괴리감은 무엇이죠? 이 괴리감 무엇? 하나 클릭했을 때, radius 6.5. 볼륨.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한번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엑셀에서 불러와줬고, 여기에서 제가 키운 이 00들이 보이네요. 00들, 6.5. 제가 어떤 수를 적게 넣었다. 이 가능성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quantity, 개수일 거고, wide, height, area, total area. 얘네가 걔네인데. 그 다음에 department ID, quantity 하나씩. 왜 이러는 걸까요? preference. 자, 2번은 이렇게 되고, 2번, 1번, 3번, 4번열, 3번, 4번열, 0, 1, 2, 3, 3. 네, 퀀티티랑 이거는 지금 안 건드려도 되죠. 다이나모상에서는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 패밀리 배치에는 이상이 있다. 아, 제가 패밀리 배치하는 뒷부분을 지워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 저장하고, 쇼 스터디가 되네요. 자, 쇼 스터디가 돼서 기뻐서 한번 열어봅니다. 오케이. generative design create study. 자, 패밀리가 연동되는 부분은 GD에서, 네, 활동이 안 되죠? 활동이래. 상황이 안 되죠? 이거 아니죠? 됐어요. 네, 두 번째 게 테스트일 겁니다. 네, 테스트 2번 맞고, select from load programming to generate. 저 아까 전에 이제 교육을 하다가 이 빨간색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무도 안될거 알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호. 자, 일말의 가능성이 나오는 걸까요? 예. 가능성이 나왔네요. 된다. 된다가 맞네요.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던 거에서는 아예 보이지가 않았지만, 이선 나온다. 나오면 뭐다? 크기와 사이즈를 바꿔주면 된다. 자, seed, total, 이런 거 보니까, seed for initial position total, 이거, 치수 큰거 보니까 된거 같고, 네, 여기 조그맣게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온다라는 게 어디예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욕심내서 한 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8000. 아, 8m. 아, 너무 작았네요. 10m, 8m, 12m, 5m, 4m. 이거 그냥 복사해서 넣을게요. 자, 넣고, 이것도, 그쵸. 0이 더 많아야죠. 자, 빠르게 하고, 자, 그 다음에, Ctrl C, V, Save. 자, 그럼 여기서 run을 하게 되면 그 엑셀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되겠죠. 아, 네. 역시, 그렇습니다. 자, 대처 아시죠? 네. 꺼졌다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다음 테스트할 걸 미리 켜놓는 이 센스. 22 버전으로 키면서 이제 이 패키지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저 아까 전에 패키지를 다 지우고 넘어갔죠? 자, 22버전을 제가 많이 사용하지 지금은 않았어요. 한번 보시죠. 자, department layout. 자, 역시 빨갛습니다. 역시 빨갛고, 세팅 매니저에서 패키지 매니저. 네, 아주 그냥, 저의 행동을 다 무시하는 이 다이나모. 다 끊어줍니다. 어셉트 그대로 꺼줍니다. 저장. 자, 그 다음에 다시 다이나모 열립니다. 이 와중에 켜져 있는 이 친구 다시 한번 눌러주고 다시 22버전. 22버전 자체 지금 버전은 제가 2.7로 알고 있습니다. 네, 2.10이네요. 야우, 2.7보다 높은 상위 버전. 자,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세팅에서 매니저. 네, 이거는 여기에서 이 패키지로 돼야지만 뭐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 일단 패키지 매니저에서 이 친구들을 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uninstall, yes. 예. uninstall, 확인. 일단은 지금 다 지워볼게요.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가 좀 잘못된 거기 때문에, mesh toolkit은 이제 패키지 서치해서 찾으면은 같이 깔리는 친구인데, 뭐 잘못되면 다시 깔면 되겠죠. uninstall. 자, 펜딩. 살짝 기다리는 와중에 다시 방금 꺼졌던 이 친구를 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generative design을 했었죠. 매니저에서 generative design, create study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엑셀 수정을 했고 저장을 해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아, 그리고 업데이트 된 것 중에 이제 다이나모, 이 generative design은 서버에서 다이나모 파일을 공유하면서 각각의 플레이어, 각각의 사용자와 각각의 컴퓨터에서, 예, 이거 폴더를 지정한 다음에 그 폴더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모 파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만들고 동료들이 쓰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select room. 어, 좋아졌어요. 이런 기능 좋습니다. generate. 좋네요. 네, 기능 아주 좋아졌어요. 이번에 원이 더 커졌으면 가능성은 더 있다. 일단은 지금까지 예상으로는 커졌죠. 네, 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고 이 친구가 이 룸 안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뭐다? 한 번 더 엑셀을 키우면 더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능성이 하나씩 늘어가는데 당연히 공개식 더 붙이거나 룸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 더 괜찮아지겠죠. 지금 일단 이 에어리어와의 그 연관성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우, 너무 크네. 이건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저장. 한 번 더 튕길 걸 예상하지만 크리에이트 스터디. 자, 데스크탑 메시지가 바꿔놓은 걸 키고, 자, 랜덤아이즈로 무작위로 generate. 과연 더 커졌겠죠? 크기의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시네요. 잘 안 느껴지네요. 조금 커졌나요? 아무튼 된다. 네, 이제 다이나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다이나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공간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테스트할 수 있는 뭔가의 방향성이 나왔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다음 달 10일날 콘텐츠, 한 몇 분짜리 콘텐츠가 이걸로 아마 채워질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간을 뭐 네모로 하든 뭐에 대한 스페이스를 하는 기본적인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다른 제가 만들었던 로직들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끝났고, 자, 20버전 펜딩. 예, 이 친구는 아주 말썽이 많네요. 그런데 일단 21버전에서 되기 때문에 22버전에서 되는 건 나중에 업데이트를 차근차근 읽고 정리를 하고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바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